손 씻어. 밥 먹자. 다 한 거야? 응. 강아지만 고치면 돼. 아이, 묻잖아. 괜찮아. 안 죽어. 드라마 부킹 언제부터야? 가면 바로 촬영 나가나? 오늘 오후에 시간 비워뒀지? 응. 근데 어디 가? 비밀이야? 아빠 씨! 우리 아들 잘 잤어요? 아빠 씨! 김대웅, 화장실을 혼자 가야 한다고 했지? 네. 세수영복 봤지? 오늘 수영장 갈 때 딱 챙겨가는 거다. 수영 안 가는데요? 할머니 집 간댔는데 열방정 온댔어요. 애는 왜? 오후에 어디 가는 거야, 우리? 병원. 왜 또? 엊그제 갔을 때 괜찮다고. 혹시 또? 여보. 나 죽니? 어디 좋은 데 가자. 병원 말고. 얼른 나와. 예약 시간 되죠? 이미 끝난 얘기잖아. 또 재발하면 병원 안 가고 여행 가기로 했잖아, 우리. 일단 이번에서 뭐라도 해봐야. 벌써 네 번째야. 의사 뭐래? 살릴 수 있대? 2년밖에 못 산댔는데 벌써 10년이나 살았어.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대웅이도 낳고.
이만하면 오래 살았어.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. 이번에도 우리 둘이 매달리면. 의수 씨. 나 병원에서 죽기 싫어. 기계 주렁주렁 매달고 당신도 대웅이도 못 알아보다가 약기운 떨어지면 죽는 거 하기 싫다고. 당신도 동의했잖아. 신혜야,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그래서 그래. 방이 이거밖에 없다네. 1인실 나오면 바꿔달라고 했어. 1인실은 무슨. 알아서 할게. 그만 가. 작가랑 회의 있다며. 아니야. 옷 갈아입는 거 보고 갈게. 어여 가. 한두 번 입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. 그래 그럼. 신혜야, 내가 잘할게. 어떻게 더 잘해? 카모마일 저거 유기농인가요? 네. 그럼 저걸로 한잔. 아니, 커피로 주세요. 아이스 커피. 아, 죄송합니다. 아무도 안 온 줄 알고. 아, 귀찮네. 이거 지금 그런 거예요? 목 맞아서? 아니요, 아니에요.
어? 왜요? 아, 보호자인 줄 알았어요, 차림새가. 좀 과했죠, 환자치곤. 아, 그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요. 환자 들어갑니다. 벌써 끝났어요? 네, 잘 끝났다고 하고요. 이따 선생님 올라오실 겁니다. 뭐 필요해요? 거울. 고맙습니다. 울지 마요. 기운 빠져 약 안 돌아. 말이 돼요? 수술해서 맡겨놨는데 아무도 없다는 게. 그래서 뭐라고 좀 했더니 저러고 가요. 자궁에 혹 생겼다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? 나한테 자궁이 있는지도 몰랐대요. 도무지 여자로 안 봐.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어요. 친구 남친들은 다 못 자서 안달인데. 아니, 꼭 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눈 짝짝이로 부었죠. 아니요. 예뻐요. 여자친구 가져다 줘요. 그 신발로는 불편해서 안 돼. 아픈 여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? 안 아픈 여자처럼요. 그럼 솔직해도 돼요? 여보? 내 다리를 마. 아무렇지도 않던 얼굴로.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하다니까. 아줌마 다리라 그런 거지. 여자 아니고. 나 여자 아니야? 그러는 당신은 남자디? 그 학생이? 설마 아니지. 거봐. 아무나 여자 남자냐? 그동안 아주 잘 버텼는데 말이야, 그쵸? 마음 든든히 먹고, 응? 그리고 치료는 일단 고민 좀 해봅시다. 잠깐 저 좀 보시죠. 네.
그럼. 지게요? 보자. 보면 알아요? 나도 맨날 이러고 놀았거든요, 어릴 땐. 에헤이, 인두질 솜씨 봐라. 저항선은 어완대부터 있고. 에이, 모터도 나갔네. 위사가 돌팔이구먼. 가망 없어요? 물로폰 괜찮아요? 네, 그게 궁금했어요, 이 밤중에. 네.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와봤어요. 여자친구가 기다리던데. 알아요. 근데 그럼 안 자? 어, 자. 어서 자. 열나네. 손이 뜨거워. 아니야, 더워 그래. 왜 이래요?
아파요? 약 받아다 줘요? 먹었어요. 낫는 중이에요. 왜 혼자 이래요? 원래 아픈 건 혼자 하는 거예요. 그런 게 어딨어? 나 아직 화 안 풀렸다. 괜찮아요? 다행이다. 이신혜님. 주사요. 오늘부터 항암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? 아, 네. 신혜야. 안 해. 안 하면 이대로 어쩌겠다고. 하면 안 죽니? 아직 가능성 있어. 얼마나? 5%는 된다디? 그럼 여기 왜 왔니? 당신 마음 준비하라고. 아직 안 됐다며.
출근해야지. 해야지. 근데 신혜야. 여보. 처음이잖아. 내가 당신 말 안 듣는 거. 대웅이는 잘 지내? 신났지 뭐. 처음부터 할머니가 키우는데 뭐. 드라마국은 언제부터 가? 오늘도 덥겠다. 또 포기하게? 이번이 마지막이라며. 당신 나이도 있잖아. 걱정 마. 안 가도 돼. 드라마 접고 심의실 간 거 내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 거잖아. 뒷바라지 끝나면 뭐 하려고? 마누라도 꿈도 없이 어떡하려고? 당신이 내 꿈이고 내 드라마야. 아니. 난 당신 짐이고 당신 현실이야. 사는 내내 미안했다고. 이제 그만 미안하고 싶어. 어디 갔다 와? 그냥. 그거 알아? 저 아줌마 여기 병원에서 결혼한 거래. 아들도 여기서 낳고. 애도 있구나. 응. 아저씨가 아줌마 암인 거 알고도 결혼한 거래. 짱이지? 완전 멋있지? 너는 만약에 내가 암 걸려도 나랑 결혼할 거야? 좋으면 할 수 없지. 남이 뭔 대수라고. 그게 신나. 그만두긴 쉽니. 이미 마음이 갔는데. 어디가? 야! 수술 들어가시죠. 근데 꼭 여기서 해야 돼요? 그럼요. 이런 데서 해야 수술발 좋거든. 이런 걸 병원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병원까지 왜 가져왔어요?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서. 얼마나 남았대요? 길진 않을 거예요. 어디가 얼마나 나쁜데요? 잘 몰라요. 그냥 의사도 못 거칠 만큼? 안 궁금해요? 알면 뭐가 달라지나? 근데 너무 대놓고 물어본다. 노력한 거예요. 아픈 사람한테 솔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
안 무서워요? 괜찮아요, 오래돼서. 거짓말 하는구나. 뭐가요? 어디서 봤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대요. 근데 가네 뭐. 그게 어떻게 안 무서워. 켜봐요. 살았다. 나도 살았다. 얘 살려도 안 웃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. 위로하고 싶었어요. 죽는다니까. 솔직히 그냥 잘 보이고 싶었어요. 솔직히 그럼 성공했네. 근데요, 만약에 죽는다는 게 내일이면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?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. 난 진심인데 하루 종일 생각한 건데. 김윤아님, MRI 촬영했습니다. 이따 밤에 우리 과 애들 온대. 같이 만날 거지? 어? 어, 봤어. 여름옷 몇 벌 더 사야겠다. 많은데 뭐. 신혜야, 힘든 거 아는데. 오늘 늦죠? 아버님 제사잖아. 응. 어머님께는 별말 말고요. 걱정하셔.
항암 치료. 그만. 어제 일은 실수였다고요? 그러니까 그만하자고요. 싫어요. 실수 아니잖아요. 진심이었잖아. 속 복잡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러는 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아미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아요? 멈추질 않아서. 다른 세포는 다 자라다 멈추는데 암세포는 멈추질 않거든요. 난 내 집에서 남편 옆에서 곱게 죽고 싶어요. 죽는 건 곱게 죽고, 그럼 죽기 전까진 뭐 할 건데요? 환자복 입고 장난감 고치는 거 말고 할 거나 있어요? 적어도 어린애랑 노는 건 안 해. 이미 놀았잖아요. 아니, 간만 본 건가? 왜요? 간 보니까 별로예요? 내가 싫어요? 싫어요. 죽을라면 멀었네. 아직도 거짓말할 여유가 있는 거 보니. 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? 아, 그건 과장님께. 아, 물은 멍들었댔죠? 괜찮아요? 좀 볼까요? 뭐 이게 흑색종은 아니고 그 백혈구 수치가 좀 떨어지면서 멍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
근데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. 이쪽이 3개월 전이고 그리고 이쪽이 지난번 검사 때 찍은 겁니다. 너무 갑자기 확 퍼져서 저희도 놀랐어요. 뇌 MRI 결과는 나왔나요? 그건 보호자께 알려드렸는데. 많이 나쁜가요? 남편분이 말씀드릴 거예요. 내 병이에요. 지금 내가 궁금하다잖아요.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예요. 고맙습니다. 저 좀 더 있다가도 될까요? 그러세요. 곱게 죽긴 글렀다. 여기저기 다 퍼져서 온몸이 암덩이들로 가득한 주제에 이렇게 여기 서서 언제 올까, 왜 안 올까, 오면 뭐라고 할까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. 이런 마음 안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건데 진짜 죽을 건가 봐. 야, 천천히 먹어, 완전히.
있어요. 후회해요? 난 안 해요. 후회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는 거예요? 나중에도 안 해요. 태어나면 같이 살아요, 우리. 죽을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, 꼭. 지금은 몰라요.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. 내가요? 왜요? 그 나이 때 원래 그래. 어리니까. 이래도 어려요? 바닷가에 살면 좋겠다 싶어서요, 우리. 난 바다 별론데. 그럼 산이 좋아요? 왜요? 어릴 때 산속에 있는 절에 산 적이 있었어요.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드셨는지 잠깐 맡겼었거든요. 산 밑에 꽃밭이 있었는데 여름 내내 거기서 엄마 기다렸어요. 기다리니까 왔어요? 왔죠. 할머니가. 엄만 멀리 시집 가시고. 내가 퍼즐로 앉아 엉엉 우니까 할머니가 왜 우냐. 꽃이 저렇게 폈어도 네가 제일 예쁜데 왜 우냐. 그 순간 울음을 뚝 그쳤어요. 지금도 예쁜데 꽃보다 예뻐. 강아지도 키울까요? 고양이가 낫죠. 난 김치찌개. 된장찌개. 우리 진짜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. 있어요. 우리 둘 다 나쁘다는 거. 더 나빠도 좋으니까 죽지 마요. 오셨어요? 잠깐 저 좀 보시죠. 네. 나가서 얘기하자.
더러워. 여보. 왜 불도 안 켜고? 무슨 일이야? 왜 이래? 어디 아파? 아니요. 잠깐만. 둘이 뭐 했어? 잤어? 여자랑 자고 싶으면 나한테 자자고 하지. 그런 거 아니야. 아니면? 말이 돼? 띠동갑도 더 되는 유부녀에 내일 모레 죽을 여자랑? 말 안 돼. 근데 언제 사랑이 말 되는 거 봤니? 사랑? 너 미쳤어? 며칠이나 됐다고? 몇 번이나 봤다고? 그게 뭐가 중요해? 하루라도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니야? 웃기지 마. 너는 그냥 발정난 거고 그 아줌만 쉽고 예쁜 거야. 그만하자. 어차피 우리 끝난 거니까. 거기서! 안 그럼 나 이대로 가서 아저씨한테 다 이럴 거야. 김윤아님 보호자분, 태연석 갖고 오세요. 아줌마, 부탁인데요. 빨리 죽어버려요.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. 빨리 나빠져서 얼른 죽으라고. 왜? 네가 뭘 잃었는데? 더 이상 아픈 데도 없고 아직 젊고 앞날도 창창하면서 내가 네 남자 좀 뺏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?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? 미친년. 뺏기긴 누가 뺏겨? 정혁이 나랑 같이 가.
집에 가자시네. 나 치료받을까? 당신 말이 맞았어. 남은 시간 당신이랑 나랑 태용이랑 여행도 하고. 여보, 우리 이혼하자. 원래 죽을 사람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래. 왠지 알아? 미친년이든 죽일년이든 그게 더 사는 것 같으니까. 곧 죽을년보다는. 그래서 이혼하자고? 그럴 시간이나 있을 것 같아? 애수씨, 나... 시끄러. 그래서 잤니? 자고 싶어.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난 네 옆에서 난 어느새 늙고 낡고 못해 이혼. 그냥 내 옆에서 맨날 매시간 미안해하다 죽어. 아니, 난 더 이상 당신 옆에 살지 않을 거야. 대체 왜? 왜? 당신한테 난 죽을 때까지 혼자니까. 아마도 그 종양이 뇌를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. 뭐 금세 깨어나긴 하겠지만 계속 나빠질 텐데. 마비에 언어장애도 오고. 뭘 원해? 뭘 원해? 아픈 여자 꽂혀서 원하는 게 뭔데? 아픈 여자? 아닙니다. 그냥 여자입니다.
잘 잤어요? 놀랬죠. 좀. 아프니까 더 섹시하네. 저기, 나 꽃 좀 사다 줄래요? 금방 올게요. 내가 잘할게요. 저기 저기 어디 아프세요? 심장이 안 좋으세요? 저 웃기죠? 심장이 제일 멀쩡한데 너무 아파요. 아직 살아있나 봐요. 감사합니다.
당신은 기억해 줄래요? 내가 가장 예뻤을 때.